장동건 씨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섭외할 수 있을까요? 정영준 씨 나왔을 때 그만 해가지고 나중에 좀 말 많잖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질문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있다면서요 감독님이. 궁금한 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까 장동건이 그 친구는 프로에 지금 많이 안 나온 것 같네요. 이런 예, 예. 자기 속내를 볼 수 있는 그런데. 그래서 장동건이라는 그 자체가 궁금하거든요. 네. 스타 장동건이 아니라 인간 장동건. 예, 예. 섭외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는 해볼게요. 근데 장담은 못하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예, 장동건 씨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예. 떠르르르르. 어, 동건아 내다. 감독님. 아 잠깐만 장동건 씨 대리입니까? 제가 젊은 쪽인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사수를 잘 잘하시니까.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감독님. 동건이 정말 나온 거예요?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르르르르. 여보세요? 야 내 진이 제 무릎 박도서 출연한 거 알지? 근데 니를 억수로 섭외하고 싶어 하더라고. 아 그래요? 어디 가나 그렇죠 뭐. 아 저기 감독님 진모가 무릎 박도서 보고 울었어요. 진모, 진모 어떠세요, 오늘 진모? 진모 안 나온다니까 진모는. 그 나가서 뭐 그냥 편하게 인간적인 이야기 한번 해라. 너무 궁금한 사람도 많은데. 아니, 그 감독님 보시기엔 제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액션. 몰라 아직 방송 중간이라서 나도 끝나봐야 돼. 묘한 협박으로 이제 장동건 씨 섭외하려면 마지막까지 잘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의도로 야 감독님 전체를 보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모수십니다 모수 야 자꾸 끝나봐야 알겠지만 해가지고 이게 자꾸 미래를 두시면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못 다가잖아요 아니 공격하겠어 뭐. 예? 예? 네. 장동건 씨가 연기 잘해요. 주진모 씨가 연기 잘해요. 하나, 둘, 셋. 진모. 액션. 장동건은 나섰다 이거죠. 야. 잘났다. 야. 그래도 CF로 연기를 시켜주고 장동건 씨가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그 정도 그냥 잊어버리고 이제 끝났다는 거죠? 진모도 연기 시켜줄걸요 아마. 와, 어떻게 해서 장동건 씨는 연기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답답합니다 이제.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주진모 씨한테 잘한다고 생각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나요? 자, 그런 것은 재미없잖아요. 예. 진모 씨 같은 경우는 날것 같다 그럴까 약간 회 같은 느낌 있죠. 우리 한국 횟집에 간 느낌이고 동건 씨 같은 경우는 일식집에 간 느낌이에요. 아... 좀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다고 할까요? 기가 막힙니까? 주진모 씨 인기가? 아, 기막힐 때도 있죠. 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을 때가 있죠. 아... 이야, 어떤 의도에서 우리 올빼미 이런 우리 감독님께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진모 씨는 이번에 개봉할 영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 많이 부각을 좀 시켜줘야지 좀 이렇게 영화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빚이 많이 지금 있으시니까 갚아야 되네요. 빚 많아요? 좀 됩니다. 야, 이게 큰일입니다. 진짜 감독님 얘기 들어보면. 100만 밑으로는 없더라고 친구 이후에 예, 다 100만 원 넘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통해서 빚을 가지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 그죠? 그쵸 네. 여기 나왔고 빚 갚으려고 좋습니다 오늘 뭐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네요 네. 예. 네. 예, 뭐 공원님 아니야 아니, 감독님 웃으시는 표정이 예. 우시는 것 같죠 웃으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빚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 아니에요. 아마 눈이 작아져서 그럴 거예요. 이자는 다 내고 있습니다.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고. 아니 빚에 이자가 딴 게 말인데 왜 어떻게 내고 어떻게 안 냅니까? 아니죠. 이제 그 빚이란 것도 뭐 금융권에 있는 거 이자를 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인분들이 야, 네 당부 힘내고 좀 편하게 써라 이런 거는 또 이자 대신에 또 딴 걸로 뭐 어떤 빚이 없으신가 보네요. 강호동 씨. 예? 빚이 전혀 없으신가 보네. 저는 항상 국민 여러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 국민 여러분들의 방금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 아~ 아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털이 다서요. 털이 다서요. 예. 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도와 상관없이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라고. 예. 항상 마음속에 빚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웃자고 얘기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또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라고 예.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웃지를 못하겠어요. 우리도 갔다 그러네.